아, 귀여워! 막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.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두근,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. 네,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한국어는 바로 최애, 그리고 귀여워, 그리고 두근두근 이세 개인데요. 일단 그 최애라는 뜻은 쥐하오더 민스, 그 제일 좋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지만 타더 스샹 후어 중더 덕미스 쥐하오더 그 사람은 시안이었던 거죠. 그래서 최애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귀여워는요. 귀여워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왜냐면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 귀여워 막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더 있어요. 워드샤오고 레몽이가 있는데 항상 제가 아 레몽이 귀여워 하 그 아이 이렇게 아이 귀여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두근두근인데요. 푸똥푸똥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피릇팟 막 두근두근두근 너무 좋아서 약간의 그 진장되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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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 하우드 슈로 막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단어는 최애, 귀여워, 그리고 두근두근 이세 개였습니다. 안녕! 자,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단어는 바로 최애, 그리고 귀여워,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죠? 하나 뭐지? 두근두근? 오케이.